핑크고트 클리닉 사용 영상입니다. 블리치된 상태에서 헹구기 10분 전에 트리트먼트를 도포 후 모발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지금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시술 전체를 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핑크고트 클리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사용 후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프로세싱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드 미용과 이서정입니다. 오늘은 서정 강사의 주관적인 미용 제품 리뷰 편, 핑고 트리트먼트 편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핑고 트리트먼트는 자, 이거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리터 사이즈, 큰 사이즈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보시게 되면, 인스타에 보시게 되면, 백모 빼기가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빼다 보면 탈색을 아무래도 최소한 2회 내지 3회, 4회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모발이 끊어지는 현상이나 모발이 늘어지는 현상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켜주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달을 해서 내 돈, 내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받고 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되고 정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지, 괜찮은 제품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않아도, 구매한 것에서 쓴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핑크고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시술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늘어지는 모발을 이제 수축시켜서 단단한 모발로 바꾸어주는 그 산성 형태, 저희가 pH가 이제 산성, 약산성 또는 산성에 가까운 트리트먼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 가지 제품과 굉장히 유용하거나 또는 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 염색이나 탈색 시 보통 우리가 이제 올라플렉스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첨가 제품들 있잖아요. 탈색약 또는 연모제에 첨가를 해서 모발의 데미지를 줄여주는 그런 첨가제. 그게 보통 일제가 물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가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탈색, 염색약이나 탈색제 혼합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끝나고 나서 탈색이나 염색을 헹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번째 크림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퍼머에서 PPT, LPP, 중간 영역의 LPP 트리트먼트 또는 마지막 제품의 LPP 트리트먼트를 대용으로 해서 그거 대신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중간에 그 연화펌 하실 때, 열펌 하실 때 중간에 연화보고 헹구고 이제 경화제라고 사용하시는 분들, pH가 좀 낮은 거, 모발 단단하게 해주는 경화제가 있거든요.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경화제 대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모발을 단단하게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모발이 컬이 늘어지지 않게끔, 마지막 컬이 늘어지지 않게끔, 중간에서 이제 경화제의 대용상으로, 경화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경화제, 펌하실 때 중간에 그 경화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클리닉,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손님들 유래차 클리닉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네 가지, 이제 올라플렉스나 이런 것처럼 연모제나 탈색약의 기본 일제 혼합에서 또는 이제 크림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PP나 PPT처럼
펌 중간에 또는 펌 마무리용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트리트먼트를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펌의 중간에 연화보고 사용하시는 경화제 대신에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클리닝 시술을 할 때, 우리가 스팀기 머신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게 이제 트리트먼트 바르고 스팀 머신으로 돌려서 하시거나 또는 열처리기로 돌려서 사용하시는 그 트리트먼트를 대용용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을 제가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탈색 중에 모발의 끊어짐이나 늘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모발의 도포젠 탈색제나 염색제를 헹궈내지 않고 바르 이제 끝나기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바르시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해서 핸들링 해주시게 되면 이게 모발 자체가 살짝 늘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알칼리된 모발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시작할 때 보통 동영상처럼 이제 100%는 아니지만 한90% 정도는 그 동영상과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하는데, 결감 자체는 살짝 뭐 매끄럽진 않은데 굉장히 모발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목까지 가는 탈색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탈색에 꼭 필요한 제품 같긴 해요. 정말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방지를 하려고 pH 컨트롤러로 사실 마무리할 때 많이 뿌리셨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pH가 좀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수축시켜서 모발이 끊어지거나 늘어지는 현상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탈색약이나 염색약을 헹구고 나서 이제 보통 마무리용 그 컬러 전용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일반 연모제 탈색하고 색깔을 입힌 색깔이나 토닝 컬러를 입혀서 발랐을 때는 그 색깔이 빠져요. 상당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 컬러 전용 트리트먼트라고 나오는데도 상당히 빠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것 같은 경우도 바르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한 4분의 1 정도밖에 물 빠짐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색깔을 집어넣었던 거, 물빠짐 현상을 우려해서, 이제 마무리 그 LPP 정도, 크림 LPP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색감을 많이 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르기가 솔직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용으로 해서 물빠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용으로 해서 모발을 수축해서 모발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염색약의 탈색약,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올라플렉스처럼 그런 거 집어넣잖아요. 물약 같은 형태로 이제 PPT 원액이죠. 정확히 얘기하냐면 PPT가 원액 짝짓으로 나온 거를 보통 넣는데, 그거 대신에 이 크림 원액을 5% 정도 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탈색이나 염색하실 때 연모제나 탈색제 혼합해서 1차로 하시고, 그다음에 끝나기 5분이나 10분 전에 그 위에다가 혼합된 물과, 이런 공병을 가지고 물과 이 원액을 혼합한 거를 덧발라서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5분에 10분 방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샴푸대로 와서 탈색약이나 트리트먼트를 헹구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다시 한번 도포해서 스팀으로 한번 더 쓸어주는 효과를 하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레아지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발레아지 옹브레, 뭐 에어터치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일이 들어가서 색깔이 탈색이 안 들어간 부분과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탈색약을 빼고 최소한 10분 이상을 그 위에 상태에서 도포를 하게 되면, 이 스팀 도포하게 되면 베이스 컬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발레아지나 옹브레, 우리가 포일 대사 또는 포일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작업한 거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탈색약을 완전히 헹구고, 이번 뭐 퍼플 샴푸도 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하시고, 보스 샴푸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해서 이거를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그 탈색이 안된 부분과 탈색이 된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오일을 대사 했는데, 그걸 빼고 이거를 바르게 되면 결국은 탈색약이 이거하고 혼합되면서 검정색의 바탕색까지 다시 또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발레아주나 옹브레, 솜브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꼭 샴푸를 해서 탈색약을 완전히 세척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바르고 5분에서 10분 스티머를 통해서 방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대에 누우셔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샴푸를 꼭 하시고 퍼플 샴푸 하시는 게 좋겠죠. 퍼플이나 블루 샴푸 먼저 쓰시고 하시고 헹궈 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바르시고 스티머로 이제 핸들링 한 다음에 스티머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하면서 스티머가 좀 액티베이팅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염색 시술하실 때 염색 조제약에도 마찬가지로 5% 정도 약과 뭐 산화제하고 일제하고 혼합하겠죠. 거기다 추가로 5% 정도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좀 묽어지는 게 좀 싫다 그러면은 산화제 양을 조금만 줄이세요. 일제가 만일 100, 산화제 이렇게 100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5를 넣지 마시고 일제 100, 2제 산화제 95, 그 다음에 이거를 5%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 또는 100, 90, 10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고 뭐 100, 일제 100, 2제 95, 그 다음에 이거 트리트먼트 10 정도 찍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색 종료 10분 전에 그 염색을 헹구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이 혼합된 약제 이걸 그대로 도포한 다음에 핸들링 하셔서 뭐지 모발 상태나 이런 것들이 결감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된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헹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도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스티머를 통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컬러 전용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훨씬 더 색감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지 않게 색감 빠질까봐 솔직히 탈색하고 염색 입히는 거 토닝으로 입히는 거 색감 빠질 거 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한 이거 바르고 한 5분 정도 스티머에도 충분히 물감 저기 컬러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색 컬러로 하시는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바르시고 10분 펑치 하셔도 충분히 문제없이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색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 시술할 때 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통 머리 상태를 보기에 샴푸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전처리 작업 약제 바르기 전에 샴푸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발라서 모발을 조금 케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헹구고 나와서 이제 뭐 열펌하게 되면 펌제를 바르잖아요. 이제 그러시기 전에 우리가 샴푸하고 전처리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모발 자체 좀 개선, 모발이 막 굉장히 많이 댐비지가 있거나 모발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게 그거를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모발의 손상이 너무 많이 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 이걸 안 써도 되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고 머리가 늘어질 정도로 이제 이런 머리, 그 다음에 탈색했던 모발을 파마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디지털 펌이나 이런 거를 세팅 펌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제품을 바르고 이제 전처리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해서 이제 먼저 한 5분에서 10분 스팀을 돌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헹구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전처리 제품 펌제를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펌제도 마찬가지로 바르시고 이제 열펌은 이제 펌제 바르시고 연화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 펌 같은 경우 노트펌이죠. 노트펌을 콜드펌 콜드펌을 얘기하는 거죠. 노트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처리 트리트먼트를 하고 바로 와인딩 하시면은 컬이 늘어지는 현상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발을 굉장히 수축시켜줘서 그런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산성펌제나 이렇게 걸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모발이 늘어져서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안 늘어지게 하려고 끝에 이제 뭐 중화 타임을 길게 본다든지 이런 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척 중화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중간에 또는 PPT, 저기 뭡니까? pH 컨트롤을 뿌려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으로 전처리 작업을 충분히 하게 되면 훨씬 더 모발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컬이 탄력있게 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화 펌 같은 경우는 바르시고 연화가 거의 다 나왔다 했을 때 바르시고 그 위에다 덧발을 약 걷어내지 마시고 그 위에다 덧바르셔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그래서 핸들링 보고 머리 상태 보시고 그 다음에 헹궈내시고 약 헹궈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거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티머를 한번 써주게 되면 이제 pH가 높은 보통 열펌 같은 경우는 뭐 산성펌제나 산성펌제가 아닌 이상 중성펌제나 알칼리펌제를 사용하잖아요. pH가 높이 올라간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파마 와인딩 할 때 훨씬 더 탄력 있게 걸 수 있는 그런 하고
경화제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화제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이걸 끼워넣어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시술하고 이제 중화 프로세스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 이제 마무리용으로 우리 LPP 많이 바르잖아요. 부들부들하게끔 그거 바르실 때 이제 대용으로 해서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컬이 이제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발이 많이 부드러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부드러워지진 않는데 모발이 좀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컬이 늘어짐 현상을 많이 개선을 해주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탈색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또는 펌을 할 때 모발을 단단하게 수축시켜서 모발이 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LPP 용도로 해서 이제 중화 프로세싱, 와인딩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 프로세싱 끝나고 로또 아웃하고 물로 헹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바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트리트먼트 보통 우리 바르잖아요. 이거 바르고 이제 5분에 10분 정도 스팀을 통해서 이제 트리트먼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클리닉 단독으로 보통 샴푸하시고 이거 바르고 보통 한 15분 정도 스티머나 열처리 해주잖아요. 단독으로 사용할 때 한 개만 프로세스 할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모발이 끊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이런 모발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클리닉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방법. 네, 보통 혼합 방법, 연모제나 탈색제 같은 경우는 이 원액 그대로 해서 이제 연모제나 탈색제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원액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뭐 시술을 탈색을 하고 나서 마무리 끝단계에서 또는 뭐 중간에 끝단계에서 하는 모든 이제 LPP나 PPT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핑크 원액 1에 물을 넣으시면 돼요. 물을 1.5배에서 2배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들어 갖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을 넣어서도 사실은 괜찮더라고요. 정제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수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물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저희 혹시 LPP 원액 그거 물하고 희석해서 보통 우리가 파마 다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스톱대라고 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시간 밖에 내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썩어요. 그래가지고 계란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사용하시고 나면 그 냉장실 안에다 보관을 하셔서 집어넣고 또 쓰시고 집어넣고 이러면은 괜찮더라고요. 똑같아요. 저희도 PPT 원액 물하고 섞은 거는 항상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냄새나는 현상이, 썩는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희가 리필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쓰시면 밖에다 내놓지 마시고 물을 섞었기 때문에 물 섞이게 되면 원액 자체가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수를 쓰시면 좋은데 정수물 쓰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시면은 수돗물 쓰시고 그 다음에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뭐 한 10일 정도 둬도 뭐 굉장히 냄새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뭐 물충과 뭐 트리트먼트 충이 분리된다든지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고 굉장히 보관이 편리하더라고.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게 되면 뭐 정제수 써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관없다는 거를 항상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1.5 내지 1대 2로 물이 2입니다. 원액이 1이고 물이 1.5에서 2배 정도 넣으시면 돼서 보통 이런 공병 파마 공병 하시게 되면 50에 1대 2로 섞으면 돼요. 50에 100 또는 50에 한 200 정도. 그러면 한 250g 일제 넣고 150g 적이 넣으면 되겠네요. 물 집어넣어서 이제 200 맞춰서 아니면 저울로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눈금자로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파마 쓰는 공명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갖다가 주시고 꼭 이렇게 핑크 것도 클리닉이라고 1대 1.5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중화하고 뭐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핑크색의 중화는 없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을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품 가격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원액 1에 1.5 내지 2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한도는 지금 1리터짜리거든요. 1리터짜리인데, 얘 지금 이 공장에서 얘기하는 비율로 맞춰서 쓰게 되면, 이게 한 통에 결국
한 통이 두통 반이 되거나 세 통이 되는 거예요. 3리터가 되는 거예요. 1리터짜리를 1.5개는 두 통 반이 되고, 그 다음에 1대2로 배합을 하고 두 통이 되거든요. 최소 이제 두 배 반, 2.5리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 자체를 그렇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구매 가격으로 따졌을 때, 이거 한 통에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걸 계산하게 되면 한 통에 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PPT, 정말 이제 일반적으로 막 손님들한테 막 써주는 PPT 크림 또는 FPP 크림도 요즘에 많이 가격이 올라서 15,000에서 2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긴 합니다. 부드러움은 없어요. 근데 모발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의 가격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뭐 센세이션한, 예, 그리고 탈색 많이 하는 가게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신 분이 또 미용하시는 대표님이시던데, 참 미용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미용과에 직접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좋은 제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손님들한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LPP, PPT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올라플렉스나 스마트본드나, 다양한 거, 뭐, 쓰시는 분들, 탈색이나 염색할 때, 그거 대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효과도 굉장히 좋고, 모발을 수축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샴푸대에다 베이스에다 놓고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을 해갖고 이렇게 쓰고 넣어놓고 쓰고 넣고 대신에 타서 이렇게 그 상온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하시고 쓸 때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냉장고에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하시고 가격은 정말 저렴한 편의 속과일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동영상 보시겠지만은 가격 웬만하면 올리지 마시고 이 가격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내돈내산 리뷰거든요. 그 대표님 한번 통화했습니다. 얘가 한번 통화는 했는데, 내돈내산 리뷰고 제가 할인도 전혀 안 받고, 제 오리지널 가격 그대로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웬만하면 올리지 마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매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대표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용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미용 재료상을 통해서 유통하지 않고, 여기 인플루언서, 유명 그 인스타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판매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통해서 보였는데, 뭐, 카카오톡의 단톡방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기 하시면 되고, 판매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사용 만족도. 탈색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발이나 이런 모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이게 좋고, 전체적인 점수로, 주관적인 점수로 따지다 보면, 100점 맞으면 한 95점? 그리고 특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나, 그 다음에 늘어지는 모발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컬감이나, 또는 탈색으로 인해서 늘어지거나, 또는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좀 세이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신 동영상, 이제, 관계자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가 허락받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처럼 100%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사실 해보니까. 거의 흡사하게 나오고 정말 모발이 단단해진 거는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혼합해서 뭐 샴푸 베이스다 이제 도포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각이 나면요. 탈색약을 헹구고 나서 그 위에 도포하는 거는 한번 발라놓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색깔을 눈에 보이게끔 발라놨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 스며들어서 그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우리 중화도포, 뭐, 중간에 하잖아요. 10분 방치하면 중화도포 한번 한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조금 더 추가로 더 도포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고 잘 나왔어요. 네, 가격도 굉장히 미용 그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재료상에 넘기게 되면 유통마진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소비자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최소한 마진만 보고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마인드도 좋으시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도 미용과에 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이 구매 좀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촬영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제 미용인들 도움이 많이 되라고 하는데, 뭐 이걸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라고 하고 있으니까, 부분 좀 고려를 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알람 설정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궁금한 거나 제품 리뷰 따라고 필요하신 거꼭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서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생각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뭐 배우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세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 핑크 코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핑크 코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염소. 네. 그래서 오늘 이 제품 되는데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많이 구매해서 좀 한국의 미용인들 이렇게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품 개발하고 있지만은 너무 장사 소관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이 아저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실 가위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거든요. 그 미용실에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가위는 사실 내 자부심 때문에 하는 거지. 미용 커트 강사가 미용 가위를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그걸 또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디자이너들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서 하는 거지. 돈벌 목적으로 사실은 하진 않아요. 뭐돈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입니다. 미용하면서 충분히 벌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개발하시는 대표님들이 훨씬 잘 돼야지 또, 저희가 또 그런 제품 또 투자해서 더 좋은 제품 개발하거든요. 저도 제품 개발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너무 장사 속으로만 한국 디자이너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순수한 미용인이에요. 예,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지, 또 그거를 막 장사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제품 저도 개발하려고 가위 좋은 거 많이 개발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꼭 가격 많이 올리지 마시고 좀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품 나오면은 또 제가 또 제품 리뷰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돈 내산 리뷰, 디자인드 미용과의 사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